먹스타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치즈 퐁닭을 준비했습니다. 다리살을 약간의 양념만 해서 좀 큼직큼직하게. 가금류들은 간을 좀 세게 해줘야 돼요. 간이 약하면 맛이 없거든요. 빵가루를 사용해서 오븐에 굽지만 바삭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. 가정용 오븐이 보통 한 220도에서 250도까지 밖에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최대한 끝까지 올리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면 다 익을 거예요. 자, 팬에는 버터하고 올리브유만. 오렌지를 갈아서 크림소스에 넣고, 그럼 또 오렌지가 졸여지면서 단맛도 더 올라오고요. 이렇게 해서 저의 치즈 퐁닭이 완성됐습니다. Live delicious. Olive.